검찰 인사 발표하는데 브리핑이 없다. 일문일답을 받지 않겠다고 아예 공지한 것.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네. 지금 저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그러면 90% 이상이 바뀌면 조직이 안정되나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표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에 조화라고 했고. 쉽게 말해서 말 안 듣는 검사는 바꾸고.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네. 우리 언론이 없는 걸 만들어서 쓰진 않습니다.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하던 분들 다 바꾼 겁니다. 이런 해당 수사는 재배당이 되겠네요.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제가 여쭤봤죠. 그러면 해당 수사는 재배당 되는 것이죠?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여쭤보잖아요. 성명을 발표하시는 질문이십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제 답을 들어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봤잖아요. 10시 반에 인사가 발표됐으니까. 예, 사실상 재배당 만약 되는 제가, 거 맞죠? 제가 그러니까 이 법사위를 피하려고 했으면 해당 사건은 재배당 되는 것이 맞죠?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검사를 인사 요인으로 두고서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 해당 의원님 사건의 수사가 사실상 재수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원님 지적하시는 왜냐하면 수사 검사가 바뀌었거든요. 여기 검사 출신들 많으시잖아요. 장관님, 조금 전에 해주십시오, 적재적소에 답을.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의원님 스스로 하신 거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지금 이 질문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태도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장관님 다시 한번 그러면 질의하죠. 의원님 지적하신 특정 사건은 이릉 1차 수사가 끝났거나 그리고 뭐 새로운 어떤 혐의점이 발견돼서 2차적인 수사의 필요성은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재배당 여부는 장관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검찰총장과 당의 검찰청의 검사장의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 토론이 하는 그 시간인지 아니면 현안질의 하는 시간인지 명확하지 대체 않은데요. 대체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아, 잠깐만 이게 조수진 의원님 그 말할 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그렇게 합시다. 에? 다른 의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지 말라고 좀. 하지 맙시다 좀 그렇게. 이름을 꼭 그렇게 다 속기록에 남기셔야 돼요. 그래 항상 말씀하시니까 내가 조순 의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자고요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체 토론하고 현안 질의가 엄격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는 회의를 하는 체이기 때문에 회의하는 그 절차나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원활하고 서로 잘 회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대체 토론 하는 도중에 사실은 현안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대체 토론을 하는 형태를 갖고서 하는 정도까지 양해를 하자. 지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혼동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시 반에 인사를 발표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인사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그거 안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게 법도 있는데 이게 동네에서 뭐 경로당에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마을에서 마을총회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거 현안질의를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대체 토론을 마치고 그러면 현안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규정과 법이 있는 건데 딴 데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회의를 그런 식으로 룰도 안 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